매일 아침 다희 머리 손질은 유미 씨 몫이다. 땡. 엄마 이건 뭐야? 거의 매일 비슷하고 어쩔 때는 뒤로 묶을 때도 있고 하나로 묶을 때도 있고 어쩔 때는 양쪽으로 묶을 때도 있고. 엄마 이거 뭘 총이야? 아침에 유일하게 저의 약간 존재 증명 애들한테 나머지 다 아빠가 하니까 좀 약간 삐뚤게 됐긴 한데. 혼신을 다해 고군분투를 했건만. 그냥 언밸런스로 하잖아, 얘 오늘은. 다희 눈엔 뒤통수가 안 보여 다행이다. 밤새 까치집을 지은 신우 머리도 정리를 하는가 싶더니 그 길로 바람처럼 집을 나선다. 말도 없이 혼자 어딜 가는 걸까? 아, 지금 아침 운동하러 가요. 운동 하루에 아침, 저녁 두 번 해요. 저 만나고 한 14년 동안 수술만 6번 했어요. 그전에도 많이 했고요. 그러니까 근데 수술을 해도 그때뿐이고 사실 기본적으로 몸에 밸런스라든지 근육이 있어야 되잖아요. 본인도 이제 다 해보고 나니까 그게 맞다 싶었고 그때부터 진짜 열심히 해요. 도착했어. 유미 씨 운동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대웅 씨도 아이들과 집을 나선다. 오늘 아침도 이고 지고 짐이 산더미다. 힘들어도 아침에 이렇게 준비를 해두면 오후 일정을 소화하기가 한결 수월하다. 꼬마들은 아침부터 기운이 넘친다. 엄마는 뛸 수가 없어가지고. 다희가 이거 엄마 하나 들어줄래? 고마워. 아유 우리 딸. 하루가 또 이렇게 시작됐다. 엄마가 오면 항상 잘도 맞아. 스피커가 있어. 출 등원길이죠. 무조건 우리는 전부 다. 서행을 멀리 갈 때는 이제 모모에까지 합류해서. 3조. 매일 아침 첫 번째 임무는 아이들 등원이다. 점프! 자, 내렸고. 자, 신호. 자. 점프! 됐다. 가자, 가자. 어흥. 어흥. 한눈 팔지 않고 가는 데는 괴물놀이가 최고다. 넣지라니 아깝네.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단 말은 이럴 때 쓰는 말이란 걸 오늘 또 배운다. 다음은 유미 씨 차례다. 저는 이제 아침 바나나 하나 먹고 시작하고 아빠는 식재 가위로 이렇게 딱 잘라가지고. 전투 식량. 전투 식량. 맞네. 뭐 직접 같은 거는 옛날 사람이 먹잖아요. 오빠 옛날 사람. 나 옛날 사람. 완전 옛날 사람. 이걸로 그냥 증명이 돼버렸어. 증명이 됐어 그냥. 뭐가 됐든 잘 챙겨 먹어야 할 나이다. 완전 괜찮지. 함께 살기 시작할 때부터 두 사람은 각자 잘하는 걸 하며 살자고 약속했다. 매니저이자 운전사이자 요리사이자 보육사이자 네 보육사이자 뭐 가이드이자 네 가이 뭐, 여행 가면 가이드고 그러니까 저는 어찌 보면 약간 이렇게 그냥 몸만 다니고 집 회사 운동장 뭐 이렇게 몸만 이렇게 다니고 나머지는 이렇게 다 이렇게 하고 있는 거죠. 경제 활동은 유미 씨, 집안일은 대웅 씨, 각자의 역할에 만족하며 살아가고 있다. 남편 덕분에 오늘도 여유 있게 출근했다. 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인 유미 씨. 이곳에서 진료 과장을 맡고 있다. 명단이 이렇게 왔고. 자, 오늘은 몇 명이냐? 13명이구나. 명단이 왔고. 늘 입고 있는 운동복을 벗고 변신을 해야 할 시간이다.
제 인생은 너무 단조롭기 그지없죠. 단조로워요. 매일 똑같고. 하고 나면 진료 준비를 하다 말고 뭔가를 꺼낸 유미 씨. 이거는 이제 운동이라기보다는 곧 환자들이 들이닥칠 참인데 이게 시원해요. 이렇게 해서 끝까지. 이렇게 해서 냅다 바닥에 누워버렸다.